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추리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 메추리알 중에서 최강 메추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총 24개의 메추리알이 있기 때문에 12개씩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죠. 그러죠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는 요 까만 메추리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저는 이 뾰족한. 자, 그럼 겨뤄볼까요? 네. 마지막에 집은 이 선수 먼저 출전을 시키겠습니다. 제일 먼저 집은 이 선수. 하나, 네. 둘, 셋. 이긴 사람이 계속 가는 건가요? 아니, 이긴 메추리가 계속. 그럼요. 또 도전하세요. 일단 약체를. 금가네를. 금가네를. 왜 이렇게 약하지? 내 안목이. 뾰족이를. 충격을 받았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는 요 까만 메추리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저는 이 뾰족한. 할아버지 메추리알. 할아버지같이 생겼나요? 네. 만져볼 순 없나요? 네. 한번 집으면 끝입니다. 고민하죠. 걸 터치한 것 같은데.
집은 이 선수 먼저 출전을 시키. 제일 먼저 집은 이 선수. 하나, 둘, 셋. 이긴 사람이 계속 가는 건가요? 아니 이긴 매출이가 계속. 그럼요. 또 도전하세요. 일단 약체를. 이긴 것 같군요. 아, 세 마리밖에 안 남았어. 끝났어. 오늘 것을 고를 거예요. 행동이. 느낌은 괜찮은데. 아, 내 느낌은 다 들였나 봐. 마지막에 뽑은 애가 뭐냐? 아, 걔 내가 아껴둔 앤데. 아싸. 아껴둔 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. 아니 내가 못하나 봐. 아껴둔 애 자기 안 보고 믿겠어요. 제가 해를 해봐요. 아 그래 이 몇 승제야 도대체. 장난 아닌데.
사실 기대했다. 잠깐
매출 다 이겼네. 그러게. 자기가 닦아요. 닦아. 어. 알았어. 참, 얘는 안에 대결하네. 둘이 할까? 어. 아니면 여운이 줄까? 아니. 내가 어떤 거 할래? 둘 중에. 자기 뭐 하고 싶은?
감사합니다.